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이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국 신화를 통해서 분석 심리학의 기초적인 지식 또 한국 신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신화하고 분석 심리학 어떻게 보면 다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경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 분석 심리학자가 신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신화학자도 아닌데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 또 집단 무의식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칼 융이라든지 프로이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무의식은 자기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거라면, 집단 무의식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뭐 조상, 뭐 인류의 조상까지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신화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 이전 선사시대부터 쭉 쌓였던 그런 기억과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개인의 어떤 정보와 달리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특별한 체험들은 다 빠지고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부분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콤플렉스를 읽기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신화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콤플렉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신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중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화 그러면 뭐 그리스 신화, 뭐 켈트 신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양 신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도 서양 신화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한국 신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홀히 했느냐? 우선 신화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역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다, 꾸며낸 얘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래서 허황되다. 왜냐하면 신화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굉장히 어떤 때는 끔찍하고 어떤 때는 잔인한, 또 어떤 때는 좀 실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허황된 얘기다. 또 신화는 고등 종교에 비해서 미신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뭐 단오제니 무슨 뭐 동제니 하면서 전통을 이제 되살리려고 하는 조그만 불씨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그 신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요. 오히려 저는 분석 심리학의 입장에서 그 신화 속에 담겨 있는 분석 심리학적 지식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그 신화의 두 여성성과 남성성은 각각 여자 남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무의식에 반대되는 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당금 얘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상당히 많은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책도 나오고 뭐 오페라도 나오고 뭐 국악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민화나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아이 셋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 삼신 할머니의 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금 얘기 하면 이제 당금이란 말이 조금 낯설죠. 당금 하면 아마 담금질 뭐 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당금하고 단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어떤 정말 시조설인가? 왜냐하면 단군 신화는 남성 중심의 시조설하고 이 당금 얘기는 여성 중심의 신화이기 때문에 이게 단군에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여성의 신화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노인들은 잘 아는 단어인데 단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골 하면은 내가 자주 가는 뭐 가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단골의 어원은 사실은 단골 무당에서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주 가는 무당을 단골 무당, 단골 무당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금 얘기는 사실은 단골 무당과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무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가는 본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본이라는 게 뭡니까? 뿌리를 얘기하는 거고 뿌리는 그걸 얘기로 이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무가가 얼뜻 보면 뭐 미신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시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굉장히 방대한 양이 들어있는 아주 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당금에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여성성 하면 일단 뱃속에 아기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 그래서 여성성은 일단 아이를 낳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여성성 하면 일단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뭐 자잘한 일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성성은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수용적인 측면이 있죠. 수용적인 거라는 거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능력, 또 뭔가를 나한테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마다않고 한번 해보는 능력, 또 새로운 걸 봤을 때 또 그걸 이렇게 쫙 받아들이는 능력, 이런 게 이제 수용성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여성성이 수용적이냐 하면은 일단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음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수용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분석 심리학자들 합니다. 수용하려면 포용적인 태도를 갖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돌봄을 뭐 노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돌봄의 가치를 노동과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원래 인류의 태초부터 있었던 어떤 그 정서적인 면에서는 돌봄은 사실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심으로 돌볼 수가 없죠. 근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주 원시시대부터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내가 아이를 낳지 않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돌봄이 또 여성성의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시시대부터 물론 여성들 중에는 뭐 아마존, 뭐 부족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소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단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돌보기 때문에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자체가 테스토스테론, 남자 호르몬에 비해서 굉장히 평화로운 거를 지향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갱년기가 돼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여성들이 훨씬 더 호전적으로 되는 수도 있죠. 그만큼 이제 여성 호르몬이 그 관계와 평화를 굉장히 지향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금애기에서는 그 여성성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진화하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신화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당금애기 탄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금애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9 아들을 낳은 다음에 치성을 들여서 곱게 얻은 딸입니다. 아주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정말 딸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낳은 그 딸입니다. 귀한 딸인데 도대체 9명의 오빠란 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아이시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투, 어린애 아이부터 이제 전투를 해서 탈레반으로 키우는 테러리스트를 키우는 이제 조직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9명의 아들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전쟁을 훨씬 더 호전적으로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포용이나 수용이나 평화를 그 지향하는 여성성이 없는 경우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이런 그 전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금 얘기는 전쟁을 종식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당금 얘기가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는데 당금 얘기를 두고 아버지는 천하의 일을 하러 가고 엄마는 지하의 일을 하러 가고 오빠들은 글 공부를 하러 가고 그래서 당금 얘기 혼자 집에 남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을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여자 혼자 남겨 있을 때 특히 이제 어린 아이가 남겨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그리고 엄마 아버지의 돌봄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여성이 진짜 여성으로 다시 재탄생하기 위해선 일단 원가족에서 떨어져서 혼자 남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구메기가 혼자 집에 있는데 이 세존, 뭐 시존, 뭐 서인하는 그 하늘에서 석가가 내려옵니다. 이제 이 여기서 신화에서 말하는 석가는 진짜 석가모니 불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석가모니가 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세존이 내려와가지고 혼자 있는 당구메기 집을 막 두드리면서 뭐 주문도 외웁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뭐 사바하 하면서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구메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아주 그 신이니까 당당하게 쌀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주를 하라는 얘기라서. 처음에 당구메기가 아버지 쌀을 갖다 주니까 안 된다. 엄마 쌀을 갖다 주니까 안 된다. 오빠들도 안 된다. 네 쌀을 꼭 가져와라 해서 그 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쌀을 받는데 제대로 된 바라에다 받는 게 아니라 구멍이 난 바라에다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쌀이 다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흘렀으면 자기가 주워야 되는데 또 당구메기한테 그걸 하나하나 주스라고 그래요. 쓸어 담으면 모래니 돌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당구메기가 젓가락으로 그걸 하나씩 이렇게 주워 담습니다. 아마 그런 그 어려운 과제는 뭐 콩쥐팥쥐에도 나오고 뭐 신데렐라 얘기에도 나오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일단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쓸데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일을 아주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줍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어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나는 꼭 자야 되겠다. 그러고 또 시준이 아주 그냥, 아주 뭐 예의도 없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 방을 주니까 뭐 담배 냄새가 안 된다. 뭐 엄마 방을 주니까 누린내가 나서 안 된다. 오빠들은 총각 냄새가 나서 안 된다. 그러면서 굳이 당구메기랑 합방을 합니다. 당구메기는 이제 처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 물을 떠놓고 여기를 넘으면 안 된다 하고 잤는데 자다 보니까 합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방이 돼가지고 그날 밤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왼쪽 어깨에는 해가 있고 오른쪽 어깨에는 달이 이렇게 얹혀 있고 자기한테 커다란 구슬 세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오춤에다 넣었다가 바지에다 넣었다가 하는데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서 이불을 삼켰습니다. 그게 태몽이죠. 구슬 세 개를 삼켜서 그때부터 이제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주는 그렇게 한 다음에 아주 그냥 떠나버려요. 아주 무책임하게. 거의 뭐 미혼모를 만들어 놓고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그런 나쁜 남자입니다. 그래서 떠나버리게 되니까 이 가족들이 어떻겠어요? 창피하죠. 그래서 이 당구메기를 뭐 어떤 신화에서는 종이가게에다가 넣어서 버렸다 이렇게 하고 어떤 신화에서는 뒷동산의 산에 돌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임신부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산에 돌구덩이에 던져지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거를 자연이 조응합니다. 그래서 돌비, 흙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하는 와중에 아이 셋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주 씩씩하게 쌍둥이 셋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낳아서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장하면서 알게 모르게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엄마 아버지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라 하더라도 또는 어렸을 때부터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또는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갖는 준비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이를 뭐 돌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성장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홀로 서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절감하게 되죠. 근데 가장 그거를 절감하게 되는 어쩌면 피크가 바로 이제 아이를 가지는 그런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들 중에는 딸이 아이를 가졌을 때 정말 뭐더 금이야 오기야 훨씬 더 키워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친정 부모님들 점점 줄어들고
정말 육아 뭐 이런 그 임신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여성성이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화소는 실은 이 당금의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예전 주몽 아마 신화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고려 시대 이제 그 벽화에 나오는 건데 유아가 아이를 가지니까 입을 딱 늘어뜨려 갖고 추녀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유아도 역시 신이죠.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잔데 해를 해인지 달인지를 이고 있고 또 날개가 있고 뭐 다리에는 또 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인 반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당금애기의 꿈에서도 해와 달이 어깨에 얹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해와 달을 얻는 것이 이제 신화적으로 여성성이 성장하는 그런 거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날개를 펴고 어딘가 가고 싶지만 사실은 다리가 뭐예요? 뱀의 다리거든요. 뱀은 땅바닥을 기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은 알고 싶은데 여전히 다리는 땅바닥을 기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죠. 마음은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은데 다리는 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아주 반복적이고 힘든 일을 그 당금애기 그 신이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짚는 그런 아주 인내를 갖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금애기가 아비 없는 자식을 키우죠. 그런데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주변에서 막 놀려요. 후레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욕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당금에겐 너무 속상하고 아이들도 또 역시 속상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당금애기가 니네들이 아버지를 찾아갈래? 그러면 이 박씨를 한번 심어봐 해서 박씨를 심으니까 그 박씨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옥황상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그 이제 주인공들이 결국에는 다시 신으로 변모하는 이런 신화소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 뭐 우리나라 주몽에도 나오고 나무도령, 목도령 이런 설화에도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가 니들이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그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화의 아형에서는 뒷동산에 묻은 뼈를 다시 되살려서 그 소를 다시 되살려서 거꾸로 타고 내려와라. 이 과제를 수행하면 그때 신이 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 하는 이제 유형이 있고 또한 유형은 세 가지 이제 과제를 줍니다. 종이 옷을 입고 강에서 헤엄쳐라. 또 모래성을 쌓은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라. 그 다음에 지푸로 만든 북을 쳐서 소리를 내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개가 사실은 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불가능한 과제를 이 제석신이죠. 삼신할미의 세 아들들이 이제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님과 스님이기도 하고 뭐 세존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피를 한번 이렇게 해서 서로 피가 맞는다 하는 거를 이제 완전히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런 과제를 주는 거는 다른 신화에도 나오죠. 뭐 주몽, 뭐 유리왕, 뭐 이런 것도 서양 신화에서도 아들인 줄 아는 거를 이 과제를 수행해내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래성을 쌓아서 거기를 지나가는 거, 또 이 바닷가에서 헤엄치는 거, 북을 뭐 지푸로 만든 북을 하는 것, 또 부러진 칼을 다시 또는 부러진 뼈를 다시 이어받는 거 다 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 일을 아까 여성성이 성장하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하나씩 하는 게 굉장히 고단하고 지루한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또 해내는 게 남성성이 또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컴플렉스도 극복을 해야 되지만 역시 또 아버지 컴플렉스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삼신할미, 당금액이 이 신화에 나오는 세 아들은 꼭 남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과제를 해내는 게 아니라 여자 안에 있는 무의식 속의 남성성이 또 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어쩌면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해서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서 또 아이를 또 양육하면서 굉장히 고독함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좌절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절망과 분노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 이 당금액이 신화를 이렇게 한번 다시 되살려보면 아,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아버지 컴플렉스, 어머니 컴플렉스, 또 모성 컴플렉스, 뭐 남편과의 어떤 갈등 이런 거에서 고생하는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문제구나. 그런데 이거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불가능한 거를 해내는 어떤 인내심,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심의 태도 이런 게 여성성과 남성성이 성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당금애기가 먼 신화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의 여성들에게도 꼭 필요한 어떤 성장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고생하는 거 너무 강조하니까 조금 답답하고 힘드셨죠. 나 이렇게 고생하기 싫은데 왜 하라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후반부는 앞에 고생담이라면 뒤에 부분은 꾀담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꾀를 좀 부리고 어떻게 보면 좀 요즘 말로 하자면 잔머리죠. 잔머리를 굴려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가는지를 한번 이제 석탈의 신화를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